스며드는 것. 안도현.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.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,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. 버둥거렸으리라.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,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.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. 저녁이야. 불 끄고 잘 시간이야. 아버지의 마지막 하루. 정호승. 오늘은 면도를 더 정성껏 해드려야지. 손톱도 으깨어진 발톱도 깎아드리고 내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아야지. TV도 켜드리고 드라마도 재미있게 보시라고, 창밖에 잠깐 봄눈이 내린다고, 새들이 집을 짓기 시작한다고 귀에 대고 더 큰 소리로 말해야지. 울지는 말아야지. 아버지가 실 눈을 떠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시면 활짝 웃어야지. 어릴 때 아버지가 내 볼을 꼬집고 웃으셨듯이 아버지의 야윈 볼을 살짝 꼬집고 웃어야지. 가시다가 뒤돌아보지 않으셔도 된다고, 굳이 손을 흔들지 않으셔도 된다고, 가시다가 중국 음식점 앞을 지나가시더라도 짜장면을 너무 드시고 싶어하지 마시라고, 아니 짜장면 한 그릇 잡수시고 가시라고 말해야지. 텅 빈 아버지의 입속에 마지막으로 귤 향기가 가득 아버지의 일생을 채우도록 귤 한 조각 넣어드리면서,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 때문에 죽음이 아픈 것이라고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된다고, 아는 사람은 다